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화요일 지금이 그 오후 저녁 5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분 전 6시네요. 그래서 이제 나는 평일날은 잘 녹화를 하질 않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이번 주말에는 내가 그 전남 보성군 문덕면에 서재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내려가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일요일 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는 내가 거의 이제 녹화를 못할 형편이죠. 주말에 그래서 녹화를 못할 형편이고, 또 오늘은 또 시간이 있어서 일찍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녹화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녹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전번에 얘기했듯이 방응모, 조선일보를 창건한 방응모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메이저 언론이 어디죠? 조중동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세 곳을 메이저 언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조선일보도 상당히 그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저뭐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게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 종이로 된이 신문을 많이 구독을 했단 말이죠. 이 종이에다가 활자로 찍은 인쇄한 그런 종이신문을 많이 구독하는 그런 종이신문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종이로 찍어내는 그 신문을 별로 안 본다고,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구독자가. 그래서 지금은 그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바일로다가도, 그 스마트폰으로다가도 조선일보를 볼 수가 있고, 요즘엔 뭐 유튜브로도 또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TV 조선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이제 방송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활자로 된 종이신문은, 이제, 전성기가 지나갔단 얘기죠. 그러니까 활자로 된 종이신문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로 된 신문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TV 조선이라는 이제 TV 방송도 조선일보에서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최고 메이저 언론이 조중동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입니다. 조선일보야말로 참그 민족의 우리 그 단군 민족의 참 무시 못할 그런 언론으로 지금 굳건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를 창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방응모라는 사람이 조선일보를 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방응모라는 사람의 사진인데, 이걸 확대하다 보니까 이제 픽셀이 깨져서 이제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금광을 발견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일보, 신문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광을 발견하기 전에는 가난했어요. 예전에 뭐 대부분 다들 가난했잖아요. 예전에 뭐 부자인 사람이 뭐몇 사람이나 됐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금광을 발견하기 전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돈도 어디 구하러 다니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재벌 재력가들이 이 사람한테 돈을 꿔주고 대출해주고 그랬단 얘기죠. 뭘 보고 이 사람을 대출해줬을까? 아, 이 사람이 방응모라는 사람이 가난뱅이였었거든. 근데 이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사람 하나를 보고 돈을 꿔주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 하나를 보고 돈을 꿔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보고 돈을 꿔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담보라도 가지고 오면은 요즘 말로 그렇잖아요. 요즘 말로 부동산 담보라도
물건이 될 만한 담보라도 가지고 오면 그걸 보고서는 돈을 꿔준다고 하겠지만 사람을 보고 돈을 꿔준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 돈이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나는 언제든지 남이 꿔준 돈을 남이 대출해 준 돈을 나는 언제든지 갚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그러나 돈이 거짓말을 한다 이거야. 돈이 예?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 돈이 거짓말을 한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 하나를 보고 돈을 꿔준다는 게 이게 크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람 하나를 보고 돈을 꿔주다가는 돈을 전부 띠킬 가망성이 100%입니다. 그럼 뭘 보고 도대체 이 방흥물 한 사람 뭘 보고 그 재력가들이 돈을 꿔줬겠는가? 이 사람이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그 사람 됨됨이가 훌륭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돈을 꿔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행동과 말이 조금도 이 순례에 벗어나지 않고 어디가 허튼 소리 안 하고 이랬다는 거죠. 아주 정직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돈을 꿔줬다. 그래가지고 이 방흥무가 여러 가지 그 금광을 발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다가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닥칠 때마다 이 방흥무라는 사람 하나를 보고 돈을 꿔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넘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방흥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인격이 훌륭했던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금광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금광을 발견해 가지고 금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금광을 해 가지고 큰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조선일보를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조선일보 역대 회장, 그다음에 조선일보 역대 사장, 조선일보 초대 회장, 조선일보 제9대 사장 방응모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호는 형원, 자는 형원, 그다음에 호는 계초, 그다음에 온양방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양방시 판서 공파 36세 응학렬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공판이 뭐 이런 거는 뭐 참 족보의 극히 족보적인 얘기고 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인간 탐구 유튜브를 접속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어떤 영상이 나옵니까? 한국인의 족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 95%가 다 가짜다. 아, 이런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가요, 거의 다 가짜입니다. 예. 뭐, 그 자세한 얘기는 하질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 자세한 얘기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또 곁가지로 얘기가 빗나가게 되면은 이게 그 방흥모라는 사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방흥모라는 사람 얘기를 충실히 해두는 겁니다. 그 엉뚱한 얘기로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83년 9월 29일 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1883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1884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갑신정변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이 방흥모라는 사람은 1883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전에 태어났다 이런 거죠.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방흥모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 평안도 종주목 신안통 안흥리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어디냐면은 평안북도 정주시 독장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사망은 언제 했느냐면은 1950년 9월 28일. 그러니까 유교가 발발을 하고 한 3, 4개월 후에 한국 전쟁이 한창 아주 격렬할 때, 격렬하나마나 이때는 뭐 하여튼 향년 66세, 66세로 한국 6.25 때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고장은 경기도 개성시 서흥동 송악산 부근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산에서 죽었느냐? 6.25 때, 6.25 전쟁 때 개성 부근에 그 송악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전쟁 때 이제 죽은 걸로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묘소는 이 방응모의 묘소는 북한 개성시 서흥동 부근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북 땅이잖아요.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언론인이자 정치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제9대 조선일보 사주를 역임했다. 1933년에서 1933년 3월부터 1950년 7월까지 조선일보의 그 사주를 역임했다. 생애 1883년 9월 29일 평안도 정주목 신안통 안흥리. 현재 여기 어디냐면 평안북도 정주시 독장리에서 아버지 방계준과 어머니 밀양박씨 박이천의 딸 사이의 두 아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계준이고 어머니가 밀양박씨 박이천인데 거기서 이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1923년 동아일보 정주지구국을 경영하다가 대책에 말아먹고 1923년에 동아일보 정주지구국을 경영하다가 말아먹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정주지구국을 운영하다가 아주 크게 말아먹고 대신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에 뛰어들어 교동광산에서 금맥을 찾아 벼락부자가 되었다. 내가 그랬잖아요. 이 금맥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금광을 발견해가지고 금광을 해가지고 이 방응모가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조선일보라는 신문사를 창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었으면 사업도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예. 뭐 식당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큰 술집을 경영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제조업을 한다든지. 예?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큰 도매업 같은 유통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도 분야가 많다는 거죠. 근데 남이 생각하지 않은, 남이 하지 않는 이런 신문사의 자기의 그 인생의 목표를 걸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지만 금광을 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조선일보를 세웠지만 이 방응모라는 사람은 그렇게 머리 쓰는 것도 내가 미래에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까? 여기에도 참 아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33년에 공금 횡령 사건과 자금난으로 어려워진 조선일보를 조만식으로부터 인수했고 항일민족주의 성향의 조선일보를 친일신문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때 김성수가 소유한 동아일보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던 조선중앙일보와 경쟁하면서 조선일보 사옥을
중축하고 신문 지면을 확대하고 1935년에 조광을 창간하는 등 조선일보를 번창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1936년에는 동방문화학원을 설립했다. 여기 나오는 걸 보니까 방응모라는 사람이 조선일보를 내가 창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응모라는 사람이 조선일보를 창건한 것이 아니고 남이 조선일보를 경영하던 것을 이제 인수받은 것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933년에 공금 횡령 사건과 자금난으로 어려워진 조선일보를 조만식으로부터 인수했다. 이 조만식이 또 상당히 그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도 한번 내가 인간 탐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만식에 관해서도 언젠가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 되리라고는 언제가 될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만식이가 경영했던 조선일보였었는데 조만식이가 조선일보를 경영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조선일보가 자금난으로 어려웠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금난에 허덕이던 조선일보를 이 금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방응모가 인수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창간한 것은 아니고 남이 이렇게 운영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런 걸 방응모가 인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김성수가 소유한 동아일보 뭐 아까 이거는 했고 친일 행적 일제강점기 말기인 1938년부터 조광에 집중적으로 친일 논설을 기고하거나 시국 강연에 참여하여 전쟁 지원을 독려하는 등의 다양한 친일 행위를 하였다. 1942년 6월에 징병령 실시에 1층도 감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글을 써서 조광에 발표하였고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등 여러 친일단체에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선정되었다. 그나마 같은 언론인 친일파였던 김성수는 변절 전에는 독립유공자이기도 했고 친일파였을 때에도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을 강행하기 전까지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방응모는 처음부터 포탄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반민족 행위자였다. 근데 이 방응모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했던 사람인데 인격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하고 그래서 이제 금광 사업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런 이 사람이 친일파였다 그죠. 굉장히 그 친일적이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방응모는 어렸을 때서부터 포탄에 개성 송악산에서 포탄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친일 행위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복 이후 1945년 8.15 광복 후 8월 말과 9월 초에 조선 제외 전제 동포 구제의 고문과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이 건준 활동은 안재홍의 권유로 활동한 거다.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해 11월 조선일보를 복관했고 귀국한 김구를 적극 후원하면서 1946년 김구가 이끄는 한국독립당 중앙상무위원회 등을 맡아 아주 잠깐 활동했었다. 안재홍. 그게 뭐 전번에 내가 그 프란체스카 얘기를 하다가 안재홍에 관해서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안재홍이가
초대 그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안재홍이라는 인물은 그 여운형이가 이끌었던 권준에 가담했던 사람이고 뭐 장관은 하지 않았었지만 여러 가지 그 사회 활동을 왕성히 했던 사람이고 지금 말로 얘기하자면 안재홍이는 우파적인 사람이 아니고 좌파적인 색채가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해 11월 조선일보를 복권했고 귀국한 김구를 적극 후원하면서 1946년 김구가 이끄는 한국독립당 중앙상무위원 등을 맡아 아주 잠깐 활동했다. 이 방응모는 김구를 지지하는 김구의 지지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1946년 8월 25일에 개최된 한독당 중앙집행위원회 개최에는 방응모의 이름이 있다. 사무이사 유해봉환 사업을 후원하기도 했고 김구의 반탁 운동을 지원하여 반탁 운동 단체의 간부와 독립촉성회 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때 1946년 겨울 그가 운영한 동방문화학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응동인 곳의 대규모 부동산을 헐값에 구입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였다. 그래서 미 군정청이 인근 몇안 되는 학교 중 하나인 숙문상업학교를 구입해 지금의 성동구 금호동에 있었던 숙문상업학교를 이곳 대흥동으로 이전시키고 땅을 관리하게 하였고 몇 개월 후 학교를 6년제로 바꾸면서 명문학교로 개선시키기 시작하였다. 이 학교가 현재의 숙문중고등학교가 되었으며 방일용 조선일보 회장이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그 금광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뭐 조선일보만 이렇게 인수한 것이 아니고 학교 그러니까 그 학교를 경영이 어려워진 그 학교를 또 해가지고 하여튼 교육 사업도 했네요. 얼마 후 김구가 노선을 바꾸고 남북 연석 회의에 참여하면서 그를 지지하던 우익 세력이 떨어져 나가자 김구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김구와의 결별이 괴로웠던지 직접 나서서 김구 선생의 의견에 대한 우리 출발 태도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김구를 지지했지만 김구가 이제 남북 연석 회의에 갔다 오면서 김구를 지지하던 우익들이 떨어져 나갔다. 많이 이제 결별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이 방응모도 김구와 결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구와의 결별 이후 한국독립당을 탈당해 사회당에 입당하였다. 1949년 김구의 장례식 때는 상무위원을 맡았다. 정치 행적.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기도 양주군 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사회당 조시의원 후보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최후 6.25 전쟁이 일어난 뒤 북한으로 끌려가던 중 1950년 9월 28일 경기도 개성시 서흥동 송악산 부근에서 트럭에 실려 수송되던 도중 미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하였고 시신은 서흥동 부근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굉장히 6.25가 일어나서 수많은 이 유명 인사들이 많이 그 납북됐거든요. 그래서 이 방응모도 인민군에 의해서 납북될 때, 그래서 인민군 트럭을 타고 가다가 납북돼서 가다가 개성 그 서흥동 송악산 부근에 갈 때, 그때 그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죠. 남한에선 1955년 7월 7일 생사불명 기간 만료로 실종 처리되었다. 한편 방응모와 함께 납북되었다 탈출한 괴광순 전 국회의원은 방응모와 평양까지 같이 끌려가 수감되었으나 방응모는 병환으로 거동을 못해 타 수용소에 이감되지 못한 채 헤어졌다고 하며 이 때문에 정황상
평양 수용소에서 옥사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여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뭐 이 방응모라는 사람이 이 이민군에 의해서 납북되다가 개성에 이제 송악산 부근에 다다랐을 때 미군 내 북격에 의해서 사망했다. 그런 설도 있고 또 한 설은 뭐냐면은 이 방응모와 같이 이제 납북되다가 탈출한 계광순 전 국회의원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은 평양까지 같이 갔다는 겁니다. 이 박농모하고 자기가 평양까지 같이 가서 평양까지 끌려갔었는데 그때 이미 박농모는 이 아주 병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전쟁통이니까 건강을 돌보지 않으니까 더 병세가 심해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평양까지도 자기와 같이 생활했다. 근데 나중에 이 박농모는 평양 어느 수용소에서 이제 사망하지 않았다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런 그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증언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어느 얘기에 맞는지 그건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북한에 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선일보 측은 1970년 방우영이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일면 판권지에 방응모 명의를 빼지 않았다. 여담, 한편 환갑이 다 되도록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방재윤을 양자로 삼았는데 환갑이 지난 1944년에서야 친아들 방재선을 봤다. 그러니까 이 60둥이를 봤네요. 젊어서는 성욕이 왕성할 때, 성욕이 왕성할 젊었을 때는 오히려 그, 자식을 못 보고. 그러다가 늙어서 이제 60살이 넘어서 60대에, 친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납북 당시 방재선의 나이는 불과 7살. 양손자 방희룡은 28세였고, 양자인 방재윤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결국, 조선일보 경영권은 방희룡 측으로 넘어가 지금에 이르렀고 양자와 친자 집안 사이에는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했다. 그래서 그 이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경영했지만 이 방응모가 난 뭐 양자나 친아들 다 이렇게 이어받지 못했다 이거죠. 그리고 조금 가까운 친척이었던 방희룡 측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직계손 직계자식들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조선일보를 이어받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건너뛰어서 직계손이 아닌 건너뛰어서 집안의 그 방희룡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어받다 때 이런 얘기입니다. 만의 한용은 벽조 홍명이와 새해가 되면 백천 온천에도 같이 다녀올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만해가 심우장에서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준 적도 있다. 여러분 그 한용운이 알잖아요. 이 한용운이가 너무나 그 유명한 승려 시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죠. 그 이 한용운이가 쓴 그 시가 우리 그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교과서에 한용운이가 쓴 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시가 실린다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아무나 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시가 아무나 실리는 것이 아니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시가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용운의 시가 우리 그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서 한용운의 시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한용운이는 굉장히 시인으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심우장, 그 성북동에 가면 말이죠.
성북구에 가면은 그 시무장이 있습니다. 그 한용운이가 살던 시무장이 있는데, 그 시무장을 한용운이는 뭐, 시는 잘 썼지만 이 스님이잖아요. 스님이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집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집한 채를 마련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이 한용운에게 시무장이라는 건 한용운이가 살던 집입니다. 이 한용운의 시무장을 마련해 준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이제 스폰이 있었죠.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시인 스님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방응모도 그 한용운 시인이 이 집을 장만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죠. 시인 백석의 일본 유학 자금을 후원했다. 백석의 부친은 한때 조선일보 사진부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정주 동양 사람인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와 친구 사이였다고 한다. 방응모와 백석의 밀접한 관계는 시 고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석과 의원이 말하는 암흑의 시가 바로 방응모로 백석 본인이 시에서 아버지같이 성기는 분이라고 대답한다. 2015년작 영화 암살에서 이경영이 연기한 강인국의 실제 모델 중 하나라고 한다. 나머지는 박흥식이다. 방응모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반론. 방희룡이 사망했을 때도 조선일보 계열은 역시나 방응모의 아들, 독립운동가인데 억울하게 인정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2009년 11월 친일 인명사전이 발간되었을 때 방응모의 손자인 방우영과 조선일보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를 그 방응모 직계손이 이어받았네요. 이어받아가지고 그 여태까지 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잠깐 이 말에 실수가 나오고 잘못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계손이 이 조선일보를 이어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잘못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계손이 받았습니다. 방응모의 직계손이 이어받아가지고 조선일보를 운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1944년 조선항공업 창립 발기인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친일 행위로 판단한 부분을 취소하지만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로 인정된다라며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응모는 1933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국민총력 조선연맹 참사, 조선임전부국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친일 활동을 벌였으며 1937년 경성방송국 시국 강연에서 일본 제국은 극동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1938년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춘추회의 발기인 겸 간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인정했다. 미군 폭격으로 죽었다는 걸 덮고 북한에게 고문받아 죽었다면서 졸지에 항일 운동가의 반공 투사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그러자 동아일보도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방재은이 죽을 때도 독립운동가 방응모 선생 아들이라고 자랑하던 것들이 앞서 말했듯 한독당 중앙집행위원으로 있던 것에 대해서는 김구 선생의 비서였던 신창균이 정지환 기자와 인터뷰했을 때도 방응모가 한독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 이유는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한 쪽에 기반을 둔 조선일보가 기반이 무너지게 되니까 김구의 한독당에 접근한 것, 거기다 동아일보 김성수가 이승만에 접근한 상황이라
물론 한 독당이 미군정의 탄압을 받자 한두 달 만에 나가버렸다. 그리고 중앙집행위원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명예직에 가까운 성격이었으며 조선일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방응모가 무슨 한독당 재정부장인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어 신창규는 조선일보는 방응모와 김구를 엮지 말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친아들인 방재선은 안티 조선일보 시민단체들이 벌인 조선일보 반민족 행각 민간 모의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해 아버지 반민족 행각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했다. 때문에 방일용이 죽자 빈소에 문상하러 갔다가 가문 사람들과 조선일보 사원들에 의해 조문을 거부당하고 쫓겨났다. 방상훈은 방재선한테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친일 했다는 헛소리를 내뱉을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친일 했다는 헛소리를 내뱉은 것을 사죄하면 조문을 허락하겠다며 방응모의 반민족 행각 발언을 사죄하라고 말했고 방재선은 방상훈한테 친일한 것은 친일한 것이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방재선이 방상훈을 상대로 탈세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일도 있었으나 무죄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방응모의 아들, 방응모의 친아들 방재선이는 상당히 그 입바른 소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문상으로 갔다가 아버지는 친일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방씨 집안의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신하들이 이 문상 와가지고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아버지가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서 되겠느냐. 응? 그, 이렇게 꾸짖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한 건 친일을 했다고 말해야지 어떻게 하느냐.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뭐, 하여튼, 방재선, 그러니까 방응모의 친아들 방재선이가 방상훈을 상대로 또 이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탈세 분식 회기를 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경영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분식 회기를 했다 해서 막 고소를 해서 재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죄, 이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죄가 없다. 방상훈이가 죄가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방상훈이는 그 오너 일가죠. 그리고 방응모의 일가 사람이죠. 가족 관계. 가족관계. 가족관계를 읽어봅시다. 방응모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조선일보 방응모의 가족관계는 본관은 온양방시다. 김성수의 집안에서 이어진 동아일보 오노일가, 삼성가의 사돈이자 측근이었던 홍진기 집안의 중앙일보 오노와 일가는 달리 조선일보는 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일보에도 밀리는 신세였지만 70년대 제4공화국 시대에 박정희 정부와 결탁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고 80년대 이후에는 전두환 신군부의 비호를 통해 급격히 위세가 커졌다. 신문사로서의 조선일보는 조중동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강하지만 반대로 혼맥은 조중동 중 제일 단출하다. 엄밀히 말해 조선일보 가문도 태평양그룹, 영풍그룹 등 다른 재벌들과의 혼맥이 있지만 범삼성가 직계인 이건희 회장 일가와 혼맥으로 연결된 중앙일보 가문,
동아일보 가문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단촐한 건 사실이다. 중앙일보 오너 일가나 동아일보 오너 일가와는 달리 조선일보 일가는 본업인 미디어와 코리아나 호텔의 기업을 경영한 적이 없다. 참고로 동아일보 일가는 동아일보 외에도 삼양그룹 경방을 경영하고 있으며 중앙일보 일가는 중앙그룹 BGF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그나마 조선일보 일가는 동아일보 중앙일보나 다른 재벌 가문도 아직은 못한 5대 세습을 벌써 성공했다. 이 재미난 얘기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중동이 메이저 언론이라고 했잖아요. 이 조중동이 메이저 언론이라고 했는데 봅시다. 중앙일보는 어떻게 되죠? 중앙일보는 삼성과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중앙일보의 그 홍석현 회장이 이건희 처남이잖아요. 응? 홍나희 여사의 이제 남동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아일보는 어떻게 또 어떻게 됩니까? 동아일보를 뭐 동아일보 예전에 동아일보 회장의 뭐 아들이 그 이건희 딸과 뭐 결혼을 했는지 그래요. 하여튼 이 동아일보는 삼성과의 사돈지간입니다. 이 동아일보 오너가 삼성과 사돈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이병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건희 회장의 딸이 이 동아일보 오너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동아일보는 사돈간이죠. 거기다가 중앙일보도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죠. 그래 이제 메이저 언론이 조중동인데 중동은 삼성과의 인연이 있고 근데 그런 반면에 이 조선일보만은 그런 게 없다고 하죠. 빛나는 재벌과 가와 얽혀지는 그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와 다른 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와는 달리 이 조선일보는 벌써 5대 세습을 성공했다는 5대 세습까지 성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이 42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 날 저녁에 녹화한 건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 게 이제 그 원래는 방응모를 하다가 방응모의 가족을 이제 가족 부분을 클릭해 가지고 넘어와서 하다가 5대 세습을 벌써 성공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